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네. 본부장님. 예. 더워요. 덥습니다. 근데 뭐, 곧 쌀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야, 근데 우리 사무실만 여기는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 여기는 쌀쌀해질 수가 없는 예, 그런 이제 예, 조명이 10개 예, 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좀 그 저의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다. 아니, 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 장육수로. 그래서 좀 그런 변명을 좀 하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컨디션은 괜찮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처음 5분, 10분이 너무 더운 것 같고요. 그 시간 흘러가면 더운가? 이거 더운 데인가? 네, 적응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애플의 인앱 결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인앱 결제 수수료가 높은 기업이 있는데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하락의 이유는 피로 말고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한 거 말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당연히 빠져가고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고점 대비 얼마 빠진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얼마 안 빠졌습니다. 지금 한 1.7% 밖에 안 빠졌는데 그 약간의 체감은 되게 많이 빠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네. 우리가 많이 투자한 종목의 변화가 커서 그러겠죠. 네, 그럴 수도 네. 있고요. 하긴 제가 보기에는 네. 약간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의심이 의심. 시장에 대한 의심이 간다고 좀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에 대해서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예. 완화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와주는 게 지난 주말에 바이든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의 협조를 좀 구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일단 10명 중 7명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그럼 나머지 3명은 맞을까? 끝까지 안 맞지 않습니까? 보통? 끝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맞는 분들 그렇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가 계속 좋아질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3 아닙니까? 1.67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여전히 1.3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그리고 구리 가격 어떤 그런 원자재 가격 상당히 멎어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GDP 경제 성장률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지난달이었나요? 그때 7%로 봤는데 지금 6%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약간의 슬로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약간 불안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내용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지수별 또 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우가 2.2% 마이너스고요. S&P 500 1.7% 마이너스, 나스닥 1.6% 마이너스로 5일 연속 빠진 것 치고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5일 연속 빠졌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인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심도 있고 또 대표 기업 주가 빠지다 보니 걱정하는 게 있는데 실제 많이 빠진 게 아니니까 좀 편하게 좀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지난 5일 동안의 모습인데요. 1번 엔비디아 인텔 같은 것도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올라갔다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2번 애플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요, 네, 인앱 결제 때문에 빠지는 네.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아마존 테슬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존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4번 모더나가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보이는 바람에 시장이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13%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헬스케어 업종에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빠진 것도 있고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지금 되게 붉지 않습니까? 네. 붉으스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체 업종이 다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일 동안에 사실 올라온 업종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예,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건데 혹시 그 인앱 결제 때문에 애플이 얼마나 손해 보는지는 앞서서 아마 장 매니저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까? 네. 대략적인 얘기 해주셨어요. 네. 그게 국내 어떤 그 보고서의 내용 같은데 네. 대략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략 아까 얼마였더라. 네.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 3% 그
이익에 네. 그 정도가 아마 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되어 네, 있네요. 제가 네. 오늘 가져온 내용은 월가에서 갖고 온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보고서가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미국 주식은 월가의 보고서가 좀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갖고요. 원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픽게임즈가 일부 승산한 건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 기업 매출의 약 1% 그러니까 빠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아 작년이죠. 작년 내년이죠. 내년도에 EPS 약 2%가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2%면 사실 뭐 얼마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주가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이미 그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하락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4년 동안에 얼마냐? EPS가 1 내지 6%가 빠진다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닙니까? 근데 얼마 안 되는 거라서 실제 하루에 3% 빠졌다고 그러면 거의 다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러면 뭐 이건 이미 다 중시에 반영된 수준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걸 아시려고 그러면 오늘 네.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현재 선물은 애플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사가 전해지면서 사실 이런 거죠.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날 결제 그 30% 못 받게 되면 상당히 이익이 감소할 거로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실제 게임 기업에 국한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 기업들이 받는 어떤 그런 이익의 감소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약 2% 혹은 4년 동안 해도 많이 봐야 맥스 봤자 한 6% 이익 감소한다는 걸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애플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리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조금 그 향후에 추이를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런 그 소송이 굉장히 오래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10년 네,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빠르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요. 10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마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혹시 MS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MS 우리 큰형님이죠. 네. 반독점의 형님. 맞습니다. 큰형님, 소송의 큰형님 계시는데 이분도 한 10년 이상 끌었다가 10년 이상 끌었다가 그냥 흐지부지해진 네,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실제 쉽지 않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그 반독점 규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소비자한테 얼마나 불이익 갔는지 봐야 되는데 이 과정에 소비자가 겪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링크를 바깥으로 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플의 EPS 전망 갖고 왔는데요. EPS 아셔야지만 여러분 여기서 1% 빼는 거니까 딱 보시면 좋은데요. 2021 올해입니다. EPS가 5달러 57센트로 보여준다고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내년이죠. 내년은 5달러 64센트. 그다음에 내후년에 5.92달러. 그다음에 2024년에는 6.25달러. 25년에는 6.66달러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약 1%를 빼게 되면 그게 이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리 크지 않은 실적 훼손이 네.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이내 결제로 손해를 이익을 많이 볼까 예,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게 모바일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애플과 구글의 그 P입니다. P. P. 예, P인데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지금 그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업들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내 결제 비용을 8% 낸다. 네. 연간 그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렉트로닉 아치가 5%. 테이크오트 인터랙티브가 2%.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내 결제 비용을 안 받아도 예. 그리 이 기업들의 크게 이익이 가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PLTK라는 기업이 있는데 플레이티카라는 혹시 기업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게임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약 20%의 비용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애플 상당히 효자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어쨌거나 이런 비용이 아껴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노블록스가 15%. 상당히 많은 비용이 좀 절약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도 모르는 기업인데 SCPI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 저 처음 보는 기업인데요. 이게 네. 싸이 무슨 기업인데 이것도 게임 기업이거든요. 약 25%. 그다음에 진가가 30%로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은 진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진가가 전날도 주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향후에도 만약에 정말로 애플과 구글에 그 피를 내지 않으면 조금 더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요 8개 기업만 7개 기업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업 투자할 필요 없으니까요.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제가 보기에 가장 나와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요 진가 같은 경우에 자기 전체 매출의 30%를 지금
피로 내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기업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100원으로 30원을 떼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비용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은 약간 좀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이익이 크지 않 남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할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부진한 이후에 이 이유가 요건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니까요. 2021년에 대한 EPS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요 하얀색 박스 거 보게 되면 약간 누워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누워있는 모습, 예. 약간 슬로우해지는 모습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020년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의 모습이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네. 이게 다 온 거 아닌가? 꼭지가 아닌가? 피카도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왜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다소 좀 전망을 낮추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그게 코로나에 대한 그 우려가 정말 약간 감소할까? 아니면 이대로 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니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수많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경기에 대한 둔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021년에 EPS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 누워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좋은데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네. 지금 바이 더 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빠져도요? 네. 빠져도? 네. 하지 않고요? 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는 거죠. 주가 빠질 때. 거. 제가 지금 다 여기저기 넣어놔가지고요. 아, 교수님은 이제 지금 주식 한 10억 정도 하시기 때문에 맨날 그런 소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실제 주가가 빠지면 네. 내가 이거를 사야 되는지 네. 말아야 되는지 그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는 자금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이 녹색이 이 하늘색이 뭐냐면 이게 바로 자금 유입 현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동그라미 친 거 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요. 네. 요 검은 선 지수가 빠질 때마다 많이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번 연속. 와.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 개인은 뭐 그냥 기다리거나 주식 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식 펀드에 들어온 자금들은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라는 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파블로프라는 있지 않습니까? 개 있지 않습니까? 알죠. 아십니까? 예. 어떤 개인지 그 있잖아요. 저기 어떤 예. 리액션을 주면 반응을 해서 침을 예. 자동적으로 예. 흘리는. 이렇게 이제 개 앞에서 네. 땡땡 치고 밥을 줬더니 네. 나중에 밥을 주자 땡망 쳐도 이렇게 밥을 침 흘리는 그런 네. 모습 보였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만약에 다시 한번 장이 빠지면 매입 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는 건데 실제 개인들이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글로벌 주식형 자금의 펀드의 유입은 있었다라고 계속 보시는 예,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빠질 때마다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내 이런 모습이 보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장이 좀 빠질 때 그동안 못 사던 주식 사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좀 충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약간의 좀 우려가 커지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위에는 S&P 500 지수의 흐름이고요. 근데 밑에 쪽에 있는 게 뭐냐면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기업들의 몇 퍼센트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거의 90%가 넘는 거 하는 그런 기업의 수를 보였는데 네. 지금은 점점 빠져갖고 약 76%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왜 200일 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줄어들까요? 그러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왜 그런지 제가 좀. 저 진짜 몰라가지고요. 네. 아니, 이건 너무 단단한 건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일 이평선 위에서 종목이 줄고 있는데 장은 올라간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선전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해단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요 종목들이 장을 이끌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그림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건데요. 다음 그림이 뭐냐면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지금 파란 선이거든요. 네.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장주들이 진짜 이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보여준 월가에서는 딱히 답을 내리지 않았는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많은 종목수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하락한다고 그러면 그럼 몇 개 종목이 떠받치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갖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전 한 달 동안의 모습인데 같이 보시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네.
최근 한 달 동안에 S&P 500이 0.37%가 올라갔는데요. 네. 여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 주요 그림들의 주요 그렇네요.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MS가 3.05%, 애플이 2.13%, 구글이 3.37%, 페이스 무려 5.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 5.38%, 그리고 테슬라가 4%. 제가 좋아했던 엔비디아는 약 14%의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끌어간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계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종목이 없으면 상당히 좀 불편한 시장이 아닌가 싶어갖고요. 늘 얘기하지만 일단은 내 포트폴리오 중심은 이런 종목이다라고 한 판단하시고 적어도 종목의 한 반 정도는 이런 종목을 가져가신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장 대비 좀 저조하다 그러면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석하실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니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펙 종목이나 신규 IPO 종목들이 아무리 있어봤자 그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있어야지만 떠받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넷플릭스가요 16%가 올라오면서 한 달 동안 아마 팡 종목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제가 가장 그 예측 못했던 흐름이 바로 저 넷플릭스입니다. 오히려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넷플릭스가 지난번에 한번 18일 중에 17일이 올라간 다음에 잠깐 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뭐 늘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뭐 투자가 올라간 거 아니야 했지만 그게 마지막에 나온 기사였기 때문에 그전에 올라갔던 것들은 큰 기사 없이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지금 딱 보려고 그러면 살만한 게 별로 안 보이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게 좀 눈에 띄어갖고 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까지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기사를 봤고 요 끝으로 이거 하나 볼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이 안 계실 때 네. 제가 치킨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치킨이요? 네. 후라이드 치킨. 그 아니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네. 우리나라 교촌 치킨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아 국내는 아니고요. 네. 미국에 있는 KFC 아. 그다음 맥도날드 네.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지금 치킨이 네. 그 잘 안 들어옵니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아, 닭이. 닭이 공급이 네. 좀 된다. 왜냐면 예. 이제 지금 그 아시겠지만 인력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게 트럭 운전기사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닭 독주장에서 도살하시는 분이 굉장히 아, 예. 부족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닭이 공급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비욘드 미트에서 그러면 한번 가짜 닭고기 만들어보자 해갖고 지금 이게 출시가 됐는데요. 요거 봐, 요겁니다. 사진 나가는 거. 근데 보통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가짜 고기는 드셔보셨잖아요. 네. 드셔보셨죠. 네. 맛이 없지 않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네, 맛이 없고 그건 뭐 고기가 아니다. 예, 할 수 있는데 요건 말이죠. 보시는 건 색깔이 하얘요. 닭고기처럼. 네. 하얀데 이건 맛이 거의 흡사하답니다. 닭고기랑. 오. 안 먹어봤지만. 근데 닭도 부위마다 맛이 다른데? 다르죠. 가슴은 퍽퍽하고. 예. 닭은 저 다리는 약간 쫄깃하고. 예. 다르잖아요. 근데 거의 맛을 흉내를 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박이네요. 왜냐면 이거의 이 메뉴가 뭐냐면 예. 치킨 텐더거든요. 예. 텐더는 약간 그 아, 퍽퍽한 예, 게 퍽퍽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거의 흉내 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만 워낙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실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국인 한 명당 네. 1년 동안에 닭을 43kg을 먹는답니다. 대박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1kg짜리 닭이라 치면 44마리를 1년에 이야.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네. 9일에 하나는 먹네요. 네. 제가 이제 뭐 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또 교수님께서 네. 닭을 시켜갖고 저한테 먹으라고 했던 예 그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근데 과감히 거절하고 가셨죠. 예, 갔죠. 맛있었습니다. 아, 맛있었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 빠지면 맛있습니다. 시키면 맛이 없는데 아니, 제가 이제 너무 네. 닭이 너무 부족해갖고 제가 빠진 거죠. 아이고, 양보한 거죠. 근데 또. 이제 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수님도 1년에 최소한 10kg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어쨌거나 제가 이걸 왜 우스개로 보여드렸냐면 실제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막 여러 가지 뭐 그 공급이 안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닭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실제 그런 트럭 운전기사가 없다 보니까 물건도 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한번 재미있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가짜 닭고기는 별로 저도요. 안 먹는 걸로 해서 제가 예. 저는 그때 한번 그 가짜 고기를 먹을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맛이 완전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 구울 때 네. 닭
그 고기 냄새가 안 나잖아요. 보통 구울 때 약간의 네. 약간의 뭐랄까 그 고기 냄새가 아니고 화학 물질 냄새가 나고 안 먹는 걸 하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보고요. 간단히 기사를 보고 장 출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좀 다양한 기사가 있으니까 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2교시 때 아마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주에 대해 상당히 많이 가까워 있다. 네. 대중화 됐대요, 벌써. 저도 모르는데요. 저희 모르게 언제 대중화 시킨 겁니까? 하여간 대중화가 곧 되겠죠. 근데 이 버진 갤럭틱이 지난번에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진 갤럭틱이 지난번 한번 시험 운행할 때 이게 경로를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기사는 뭐냐면 이 관련 업체에서 다시 한번 이 버진 갤럭틱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따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라고 요거죠. 서로파티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3자 공급자가 네. 이게 뭔가 이 비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약간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다음 비행은 좀 지연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3.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버진 갤럭틱 다 좋은데 진짜 만약에 우리 승객을 태우고 네. 돈을 받고 첫 비행에 성공하면 네. 그때 들어가면 어떨까? 아. 왜냐면 지금 계속 시험 운행이고 그 다음에 시험 운행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게 비행이 돈을 버는 비행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미리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갖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델 컴퓨터가 이번에 컴피션 바이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게 예, 팬데믹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 또 일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노트북도 바꾸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거나 의견이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좋은데 골드만삭스 의견은 이런 겁니다.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은 점을 준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을 올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넘어가고요. 아, 비아컴 CBS인데 제가 한번 비아컴 CBS가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네. 최근에 바닥에서 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면서 한번 사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아컴 CBS에 있는 파라마운트 픽처를 따로 떼내는 걸 한번 고민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사업을 분할할 때 대부분 다 미국 내에서는 좀 호재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반인가 벌써? 네. 벌써 예, 반입니다. 가려져갖고. 그러면 잠깐 출발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와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3일. 13일이 월요일 아닙니까? 13일이 월요일은 또 뭐 의미가 있나요? 그게 월요일이죠. 그게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하여간.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13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아마 아이폰 13도 내일이지만 내일 발표하는데 13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딱히 이름이 공개가 안 됐으니까. 자, S&P 500이요. 0.7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가 0.76%, 나스닥 0.59%로 빠진 것에 한 반 정도를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글쎄요. 또 모르죠. 이거 가다가 또 빠질지 모르지만 하여간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 보이니까 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아마 내일인가 싶은데 CPI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기업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오늘 아마 장 끝나고 오라클 나오는데 오라클 정도만 보시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기사를 다시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디즈니인데요. 디즈니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원래 디즈니가 전략상으로 보통 극장에서 영화를 개봉할 때 디즈니 플러스에 같이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단독으로 극장에서 반영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영화가 이게 뭐죠? 샹치 앤 10개 반지 레전드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샹치와 10개 반지의 전설 뭐 이런 건가요? 기사를 보게 되면 여기 영화가 있습니까? 이런 게? 저도 처음 들어요. 우리 교수님 문화를 좋아하는데 저 영화는 처음 봤습니다. 네. 이게 지난 노동절 때 네. 1등이었대요. 박스 오피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1등이었대. 1등. 그래서 이거가 히트치다 보니까 아예 이번에 그 영화에 국한해서 예. 영화를 개봉시키겠다 해서 디즈니 플러스 같이 공개한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글쎄요 인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핀다고 그러니까 주가 상관없는 기사니까요. 표정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지금 저 오늘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알리바바 말입니다. 네. 알리바바 다시 한번 그 알리페이에 있는 그 특히 이제 그 대부업 쪽 관련한 거 네. 떼서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 나온 기사가. 국유화, 국유자 선언한다고. 예,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싶은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 지금은 뭐 중국에서는 뭐 가능 안 할 것 같은 것들을 다 해버리니까 저도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요 줄근 게 뭐냐면 원 서스테이크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3분의 2를 갖고 있다는 거죠. 누가? 알리바바가. 그러니까 3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 빼들어가서 네. 본인들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알리바바에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 이해 안 되는지 하여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사가 나온 거고요. 애써 좀 반등하고 있는 알리바바 주가를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넘어갑니다. 애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픽게임즈가 나왔는데 실제 이게 그 에픽게임즈가 하나 이겼고요. 네. 아홉 개 졌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에픽게임즈가 항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에픽게임즈가 뭔가 조금 전략을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왜냐하면 에픽게임즈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하게 지금 애플이 이 인앱 결제 비용을 안 받는 것은 어려울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지만 실제 실적이 좀 훼손되고 있는 모습인데 에픽게임즈처럼 그 수많은 게임 회사에 상대로 해서 애플이 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한 10개 기업들은 돈을 안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점점 줄어가는 그런 모습 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에픽게임즈가 맨 앞에 총대를 맺지만 다른 기업들이 동참할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모든 기업들의 그런 인해 결제 비용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전략을 조금씩 시간을 두고 가져가면 좋은데 너무 세게 붙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애플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이라든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본다고 그러면 환상 보기에 나름 애플이 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노력 많이 했죠. 자기 어떤 이 판을 이 생태계를 꾸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10년 동안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좀 급하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 싶어 저는 좀 천천히 하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은데 뭐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MGM 리조트 카지노 기업인데요. 네. MGM 리조트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교수님? 저 또 뭐라고 하시려고 하죠? 아니, 절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갔다고 해도. 가긴 가봤습니다.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 교수님 참 그런 데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몰아가세요. 우리 교수님 뭐 잡기에 능하다 이런 소리 있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 카지노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아 그럼요. 네, 한번 가면 계속 가야 되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제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 제일 빨리 갈 때가 카지노라는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지노 업체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거의 시장 중립에서 매수인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화이자하고 모더나 기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요거 한번 제가 거어드릴게요. 5세, 11세. 다음 달에 접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요 어린 나이 친구들한테 지금 정부 쪽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이오엔테크하고 화이자가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갖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이거는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기사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내에서 지금 어린 아이들의 감염이 상당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어린 아이가 왜 이렇게 빨리 감염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모르시죠? 그 학교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줘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서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런 약간의 위생 간염이 이렇게 쫙 떨어져 애들이 그러니까 막 놀다 같이 묻히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른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빠르게 감염이 되고 있고 다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빠르게 감염되지만 치명률은 그 낮더라도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약간 다행스러운 얘기지만 하여간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가 다시 한번 이거 긴급 사용 신청하면서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빠르게 다시 매출이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250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다. 5일 동안 빠진 이후에 나온 건데 뭐 너무 당연한 기사고요. 일단 5일 정도 빠지면 보통 한 번 정도 반등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의미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를 보고요.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수는 0.61%. 아까 S&P 500이 0.7 얼마였죠? 조금 상승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가 0.62%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스닥 0.38%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나스닥이 좀 많이 힘을 썼으니까 오늘 네. 좀 약간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기업들의 맵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맵인데요. 맵 봤더니 뭐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이죠. 네. 애플이 0.88%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보통 전문용어로
얄짤 없다.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약 2%의 회수율이 온다 그러면 그 정도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3%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1% 반등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서 반도체 업종이 좀 의외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AMD 외에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가 다시 한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 리서치, ASML 같은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63% 상승, 구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마존도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존이 어쨌거나 지금 지난번 실적 나오고 그 갭을 거의 다 메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만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좀 상승 흐름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좀 보면 금융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게 금융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 위아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11월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 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번만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말입니다. 원래 1.6, 1.7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지만 뭐 만약에 10월달 갔다, 11월 갔다 하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는 거 베팅하시겠습니까, 교수님? 뭐. 제가 계속 못 살게 볼 건데.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 관심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예, 보시면 되고요. 눈에 띄는 업종은 역시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에너지가 2, 3%의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달렸던 모더나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나도 인간적인 기업이다. 좀 그런 걸 인증하는 모습이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모처럼 미국 장시가 다시 벌해져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좀 푹 주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유, 본부장님 네. 더우셨을 텐데 이제 적응됐습니다. 네. 이제부터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처음 한 10분이 힘들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더위가 네. 익숙해집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네. 이것도 익숙해지네요. 네. 네.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훨씬 나 보이시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계속 더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파란 장 보고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오늘은 푹 주무시고요. 내일은 또 좋은 소식 더 있을 겁니다. 우리 다 내일 또 재밌는 공부하러 또 모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